자, 정부에서 외계인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요, UFO 관련으로 청문회를 열었어요. UFO 관련으로. 자, 미국 청문회 충격 발언,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유해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If you believe we have crashed craft, 추락한 as stated 비행체가 earlier, do we있다고 have the친다면 bodies of the 이 비행체를 pilots 조종한 currently조종사의 시신이 dispatched? 있나요? As I've stated publicly 제가 이미 during the 언론 news 인터뷰에서 section, the공개적으로 밝혔듯이 biologics from 생물학적 some beach 물질이 일부 recovered. 수습되었습니다. 인간이었나요? Were they, I guess, 아니면 human or인간이 non-human 아닌 biologics? 존재였나요? Non-human, 인간이 아닌 obviously assessing 존재이며 제가 people이야기한 of direct knowledge of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인 pharmacology that are지식을 가진 currently still in 사람들의 progress. 평가였습니다. Or affirm that the testimony you're about to give is the truth, the 미국 whole truth, 연방 and no하원에서 opinion열린 can UFO satisfy 청문회였습니다. our congressional. 내부 고발자를 자처한 미국 정보 요원을 지낸 공군 소령 출신의 데이비드 그러쉬 요 아저씨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폭로를 해버린 거죠. 예. 단순히 이 아저씨가 자기 명예도 있었을 텐데, 미국 정보 요원을 지냈던 공군 소령 출신인데, 이 아저씨가 과연 단순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런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처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시뿐만 아니라 전직 해군 장교 두 명도 UFO를 직접 목격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도. 예. Pose a potential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Yeah. UFO가 UAPs pose a potential 우리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Yes, you're talking 네, something 맞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날아다니고 몇초 만에 착륙해서 원하는 것을 하고 떠날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Go into space, go someplace, drop down in a matter of seconds, do whatever it wants and leave. 우리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Nothing. 오호. 여기 이번에 청문회를 주도했던 팀 버쳇 하원 의원이 덮은 것을 전부 파헤칠 것이다라고 공표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여기 또 이제 미국 국방부는 이번 청문회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외계 물질의 소유나 역공학에 관한 프로그램 존재 주장을 입증할 정보는 발견하지 못했다. 예. 결론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계인의 유해는 사고였을 거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은하 속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그런 행성은 없다고 이미 나왔어. 그럼 뭐야? 다른 은하에서 수만 광년에서 뭐 수백만 광년? 1광년이 뭐야? 빛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잖아. 그래서 광년이라 그러잖아.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근데 다른 은하에서 우리 은하까지 오게 되고 우리 지구라는 행성까지 오게 될수 있는 정말 최첨단 어떤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계인이 정말 한낱 인간 따위에 관심을 가질까? 난 저건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고, 외계인은 난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를 만든 것도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의 창조주는 나는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야 그냥. 일단 이제 사실 인간을 볼 때 걔네들 입장에서 뭔가 인간 위주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의 사고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 외계인에 대한 유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주장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정말 그 물고기지. 관상용. 그냥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있는 그 어항, 지구라는 어항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냥 생명체, 그런 물고기 같은 애들인 거지. 우리는 그냥 관상용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너티야. 이 새끼 이름 그리고 조선이라며. 외자. 이 새끼 페이스북도 내가 들어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일마가 그 거맘 쪽에 인천 서구에 그 거맘에 그 아파트 건설 현장 있어요. 처음에 이 새끼에 대한 제보를 인터넷에다가 발설한 사람이 같은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였대. 근데 이 새끼가 평소에도 뭔가 일머리도 별로 없고 게으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공사판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나이를 처먹고 33살에 이렇게 지금 공사판을 전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이 새끼도 뭔가 토토충이었거나 뭔가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고 재산 하나도 축적 안 해놓은 그냥 하루살이 같은 그런 새끼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돈을 잘 벌었을 때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 공사판 돌아다니면서 개빡세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버는 돈은 지 만족스러운 수준도 안 되지. 거기다가 지금부터 다시 재산 축적하려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씨박 새끼가 그냥 세상 살기 어려워가지고 족같아갖고 사람 죽였다고 하는 건데 변명일 뿐이지. 씨발놈이 마음 착실하게 먹고 진짜 개빡세게 일하고 또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려면은 그 남는 시간 동안 뭔가 자기 개발이라도 하고 발전적으로 뭔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새끼라면은 이런 짓을 안 했겠지. 이름이 조선이래. 조선. 그리고 나 존나 소름 돋았던 게 내가 이 새끼 그 유플러스 CCTV 영상 보고 홍콩 그 칼부림 사건, 홍콩 백화점 사건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더 잔인하다고. 그 홍콩 사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홍콩 백화점 칼부림 사건. 그게 좀 더 잔인해. 화질도 좀 더 높고. 그 한 쇼핑몰에서 그 홍콩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30대 남성이 그 흉기 휘둘러가지고 살해했던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찰 특공대 출동했는데 방검복 입고 방패 들고 있을 때 그냥 칼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그 모습이 찍힌 그 홍콩 칼부림 사건 있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런 자극적인 걸 보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얘도 그걸 봤대. 나는 얘 사건을 보고 내가 그게 굉장히 떠올랐었거든. 홍콩 쇼핑몰 사건. 근데 얘가 검색했던 목록에 홍콩 묻지마 살인이 키워드에 있었다라는 거지. 나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릴스 그만 봐라. 여러분들 쇼츠는 괜찮아. 그나마 나름대로 작용작용 하고 있고. 그런데 릴스 그만 봐 여러분들. 릴스에 정말 너무 자극적인 게 너무 많던데. 일반인들끼리 서로 친구들끼리 보여주려고 그냥 릴스 이용자들은 릴스를 올리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
아니 호리심 때문에 그런걸요? 그게 저기잖아 SNS 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페이스북 영상 그 쇼폼들이 쇼폼 여러분 릴스를 모르네? 잔인한 이런 것들이 릴스 이 새끼도 페북을 하더라고 보니까 아 릴스가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SNS 그러니까 그 저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그램이랑 릴스 똑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그 영상을 짧은 쇼폼 영상들 있잖아. 근데 릴스랑 유튜브에서 있는 올라와 있는 쇼츠랑은 좀 궤가 다르더라고. 쇼츠는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안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이번에 나는 이제 페북을 이제 수요 없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가끔 막 올리고 그래. 내가 카페에다 올리거나 그 우리 저 아프리카 공지에다 올리듯이 영상 그 사진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도 우연찮게 릴스를 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다 보니까 계속 넘기다 보니까 계속 얘가 유도하는 게 자극적인 걸로만 계속 유도를 하고 그러더라고. 동물 학대하고 동물이 막 사람 학대하고 막 도사견한테 질질 끌려가는 막 사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게 있으면은 친구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진 않아. 그러니까 쇼츠랑 조금 릴스랑 다른 점은 쇼츠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이 올리는 것들이 대다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와. 이건 또 수익이랑 직관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올렸다가 채널 정지를 당하면은 내 손해야. 그래서 쇼츠는 어느 정도는 정제돼 있는 영상들이 나와. 그지? 근데 릴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저작권에 대한 그런 인식도 없고 너무 일파만파 올라와 있더라고 릴스가. 그래서 나 너무 좀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했어 릴스를.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누워서 자기 전에 릴스 계속 한두 시간씩 보다 보면은 수면 질도 안 좋고 뭔가 내 그 전두엽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릴스 조심해 여러분들 진짜로. 어제 어떻게 보면 디벳 같아. 아니 나 어제 깜짝 놀랐대. 내가 그래 오죽하면 카페에다 글을 썼겠냐고 새벽에. 내가 조선 이 새끼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새끼가 페북을 하거든. 보니까 미친 자극적인 거 엄청 많아. 야한 거는 안 받고 나는 야한 것도 없고 뭐 욕, 폭력, 뭐 사고, 뭐 깡패,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중독되고 이제 나중엔 자극적인 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지. 무튼 릴스 조심하고. 그래서 얘가 조선이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을 했었다라는 거야. 어차피 사형 안 당할 것도 알고 빚도 안 갚아도 되고 감옥 가서 편하게 살다 가려고 다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페북에다 조선지니까 이렇게 나와.
나는 소름 돋았던 게 뭔가 관상학적으로 뭐 접근을 한다 쳐도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상인 것 같고 그냥 평범한 30대 초반, 30대 초중반의 남성처럼 보여져서 더 뭔가 소름이 돋았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흉악범죄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갈라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야. 얘 이 새끼 뭐 조선족이고 출신 성분을 따지고 해봐야 그래서 뭐 안도감을 찾아? 아니야. 조선족들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어쨌건 흉악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그 가해자, 흉악범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계속 따지고 뭔가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게 진짜 중요하다고. 경제력 같은 게. 주호민님은 이거는 지금 가장 떠오르는 화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핫한 그 주제이기도 하고 지금 온 커뮤니티가 주호민이야. 워낙에나 이제 그 저 침착맨님, 주호민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이고 또 이분 자체도 이제 그 웹툰 작가로서 쌍천만이라는 정말 크나큰 영화계에 있어서 그 상업영화계의 큰 업적 그 공로를 한 원작이 주호민 작가가 만든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작품 저도 웹툰 마지막으로 봤던 게 신과 함께였어.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봤어. 정말 신과 함께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선행활동도 하고 유튜브 틀면은 뭐 주호민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예. 지금까지 이제 활동한 그런 기록들만 봐도 뭐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인데 뭐 어찌됐건 지금 주호민 사건, 예, 뭐 사건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아무튼 뭐 주호민님의 이제 그 자제분이 그 자폐를 앓고 있는데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랑 어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그거야. 간단하게 주호민이 자식의 담임을 교사를 고소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지금 사회적인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뜨거운 감자. 얼마 전에 그 어디 초등 서희 초등학교? 네. 네, 그 교사분 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교사분들도 파업을 하고 뭔가 뜻을 함께 하고 이제 그런 침울한 상태인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커뮤니티에 교사 괴롭히기 관련으로 학부모들이 그 잘못된 방식의 어떤 교육 방침으로 뭐 자기 자식 감싸는 그리고 교사는 괴롭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게끔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거짐에 따라서 주호민님의 이 사건도 굉장히 좀 크게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뭐 자폐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도 뭐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뭐
다들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다르다. 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인데 저는 글쎄요. 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아니, 나는 일단 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조우민이었다면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해. 뭐냐면 조우민님 감싸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무슨 조우민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어쨌건 내 영향력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약간 TMI이긴 한데 그 가수들 래퍼들 나와가지고 그 사이퍼 그 뭐지 그 영상을 알파야? 뭐라 그러지 그거? 유튜브에서? 사이퍼요? 아니 아니 그거 있잖아. 가수 뭐 래퍼들 나와가지고 자기 뭐요? 히트 딩고 그 조회수 가장 높은 게 침착맨님이랑 주호민님이더만. 뭐 같은 킬링보이스 그 가장 조회수가 제일 높더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넓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고 이미 어쨌건 성인이고 예, 40대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뭐 어쨌건 내가 작가로 활동할 때 그 작품이 영화화돼서 쌍천만을 찍고 뭐 이런 것도 내 어떤 업적 중에 하나지만 지금 내가 어쨌건 내 지인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런 과분한 어떤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이 교사를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을 고소를 했을 때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 내 자식을 학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너무 자기 자식 감싸기로가 아니라 그 누가 봐도 학대를 했을 거라는 어떤 물증 같은 게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이미 사람들이 많이 떠들 것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 텐데 고소를 그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진행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나는 들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엄청 사랑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나는 들거든. 내 생각. 내 기준에는 좀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학부모들 탄핵사 때문에 뒤집힌 거지 현재는. 그치. 이제 뭐 설리번이라는 그 인물을 비유하면서 그 학급의 선생님은 참 괜찮은 분이셨고 내 자식 대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이런 설리번 같은 선생을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저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데 흠집을 내고 영향을 주냐 라는 것일 수 있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 거고, 왜냐면 내 자식이랑 남의 자식이랑 대할 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내 자식한테는 잘하지만 남의 자식한테는 아주 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 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조우민님 실드 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나 때도 기억이 나.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뭔가 아니면 뭐 또 생긴 거? 사람은 교사이기 전에 사람이야. 어쨌건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어떤 교사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해야겠지. 속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야겠지. 근데 교사이기 전에 사람이라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안 좋게 하고 뭐 내 자식한테는 잘하는 교사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필요가 없고 설리번 같은 선생님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느낀 거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떻게든지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끌어내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좀 입지가 떨어지거나 뭔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꼴 좋네 하면서 사람 끌어내기 때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아주 환상의 콜라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뭐 댓글 보니까 장난 아니더만. 악플이랑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 아무튼 뭐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서희초호 사건도 있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뭐 그 선생이 그 저 뭐야 제자랑 초등학생이랑 드잡이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쓰러뜨리고 어 이렇게 막 제자랑 멱살잡이하고 이런 장면들, 어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르겠는, 어쨌건 내 나이 때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체벌 이상의 어떤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 화풀이 대상으로 막 뺨 맞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너무나도 억울했던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 나한테도 꽤나 많이 있어. 그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좀 더 이거는 지켜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뭔가 이런 거에 막 환희에 차가지고 남이 무너져가거나 남한테 어떤 그런 흠집이 났을 때 그걸 보고 막 입맛 따지면서 어우 야 맛있겠다 아, 가가지고 그런 상황 즐기고 불구경하면서 그런 인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아실현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방구석에서 자아실현을 못하니까 결국은 남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지만 속에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는 거지.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도둑 들어서 맨손으로 칼 잡았다고 이미지 좋았는데. 그러니까 참 한순간에 주호민 사건은 모두가 지는 엔딩이다. 9월 5일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9월 9일 4일 지나서 그 건을 학교장 종결 처리까지 오피셜로 박은 날 추석 연휴 1일차에 그래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등교를 안 하고 화요일 사건 종결 이후 첫 등교일에 바로 녹음기를 활용해 담당 교사의 음성을 녹취했다. 그리고 9월 15일 학교장에 사안 대책 결과 안내, 성교육 시행, 통학 학급 입급 시간 변경 등 다르게 이제 그 입급 시간에 대한 그 변경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떨어뜨려 놓는. 근데 이제 주호민 측에서 특수교사와 상담을 신청하고 나서 곧바로 취소를 하고 출근해서 담임교사한테 그러니까 특수교사분이랑 이 상담을 신청을 했었네. 그래서 상담을 해야겠다 자식 관련으로 해가지고 근데 바로 취소를 해버리고 출근해서 담임교사에게 주호민 측이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녹음기를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21일 경찰에서 특수교사에게 조사를 나오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정서적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타임라인만 놓고 본다면은 왜 대화 한번 안 해보고 바로 고소했는지 의아하긴 하다. 9월 9일까지 특수교사는 일반 학급 참여 수업 시간이 유지될 수 있을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자폐아인 점을 감안해서 처벌까지 없게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냈다. 연휴 쉬고 첫 등교 날에 바로 녹음기를 활용해서 녹취를 했고 13일부터 19일 사이에 해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지. 야, 이 사람이랑은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법적으로 좀 처벌을 해야겠다. 교사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 녹취록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무더위 계속 곳곳에는 이제 소나기가 있을 수 있다. 야,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무지하게 덥겠네요, 무지하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자,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는 여기예요. 그 여기 하얀 곳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태백이야. 미쳤어, 태백. 나 태백 꼭 가야겠네. 나 이제 유튜브 촬영하러 가야겠다. 태백 가실? 여러분들? 난 태백 가야겠다. 정확하게 요 이 높은 산간 지방 요 어 요 곳이 태백이다. 어. 대구와 울산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경주 36도까지 치솟네. 미쳤다 이거. 34도, 경주를 비롯한 남부 내륙은 36도까지 올라서 그야말로 푹푹 찌겠습니다. 무더위 속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한 번 내릴 때 30mm 안팎씩 요란하고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과 전남 해안을 따라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는 크고 작은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밤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25도 등으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4도, 대구도 35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요.